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스탁필드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발표를 앞두고 다소 불확실할 수 있었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단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그리고 2차 전지의 강력한 견인 덕분인지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장 후반 갈수록 더 단단한 흐름을 보였던 아주 뜨거운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화요일 시장 안에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할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핫한 이슈 두 가지 저희 스탁필드에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근까지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4개월 만에 6배 이상 급증하면서 단순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전반 전반적인 호황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엔비디아의 쇼크가 있었죠. 엔비디아 쇼크로 인해서 이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에는 그 낙폭을 좀 줄여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술적인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서 불어오는 기술적 조정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HBM 분야 그리고 AI 반도체의 트렌드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체크해 보셔야 할 일정은 바로 엔비디아의 GTC입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GTC가 개최가 되는데 이는 AI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AI 열풍 이후에 개최되는 첫 번째 GTC인 만큼 더욱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GTC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이 경쟁이 조금 더 가열되지 않을까, 경쟁이 조금 더 과열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HBM3E 12단을 최초로 이곳에서 선보이겠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도 참여하면서 메모리 3사의 경쟁이 어떻게 과열될 수 있을지, 그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두 번째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오늘 체크해 볼 두 번째 이슈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단순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생산 분야, 그리고 소재 분야까지도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왔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우선 테슬라는 전일 독일의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재개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우선 올려줬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 바로 정부의 지원 부분입니다. 이 민간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차세대 배터리의 이 상승세를 좀 이끌어보겠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심이 몰렸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우선 이 삼성 SDI가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 기업이 오늘 함께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이 가득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핫했던 2차 전지 안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탁필드는 어떤 분과 함께 떠나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모시고 스탁필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성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스탁필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 편한 매매 함께 하시죠.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증권사, 자문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거의 누적으로 한 3만 명 이상 되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 투자 조언을 드렸고, 때로는 운용까지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성공 스토리를 많이 써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데일리 방송을 보신 분들께 그런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가고 싶어서 나왔고요. 자, 투자할 때마다 나는 투자 경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까? 나는 왜내 성과가 나지 않을까? 나는 왜 투자할 때마다 불안하게 매매를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자, 저 조성현 전문가와 함께 하신단다면 마음 편하게 매매하면서 매일매일마다 다음 시장이 기다려지고 다음 또 종목 기다려지는 그런 즐거운 매매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마다 제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전문가님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든든하기도 한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더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한 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첫 번째 이슈로 반도체를 잡아봤습니다. 사실 반도체 저희 시장에서 빼놓 할수 없는 이슈이기도 그렇죠. 하고 최근에 엔비디아 때문에 더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가 무너져 내리는 거 보고 어제까지만 해도 좀 긴장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좀 사실 무서웠어요. 뭐 오늘 새벽에도 빠졌으니까요. 좀 네. 했는데 사실 그게 하여튼 이제 엔비디아가 AI 테마 그 섹터가 이제 끝나는 거라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담감 때문에 빠지겠지만 단순하게 엔비디아가 $1,000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이제 우리가 좀 주식 용어로 라운드 피겨 이펙트라고 하는데 어떤 주가가 앞자리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때는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적인 이슈와 단순한 심리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AI 트렌드는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럼 이제 마음 좀 내려놔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마음 편하게 놓으시고요. 네. 지금부터도 우리가 곤약할 종목들이 많이 있다. 아, 당장 내일도 내일 모레도 수익 날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내려놔도 된다. 좀더 네. 차분히 살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반도체 어떻게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번에 1, 2월 달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도 이제 시작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냥 중요한 것은 반도체도 제조 쪽 섹터다 보니까 매 월마다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6개월 연속으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한 30년 동안 차트를 좀 보고 하니까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그 사이클이 한번 턴하게 되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흐름이 쭉 이어지는 동향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됐고요. 또한 과거 트렌드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반도체 본연의 사이클, 업사이클뿐만 아니라 AI 트렌드까지도 전 세계에서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성장은 향후 3개월, 6개월에 대한 흐름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크게 열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에 몰려있다. 우리가 지금쯤 올랐으면 다 오른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먼저 이렇게 상단을 제한해버린다면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익의 기회를 스스로 그냥 발로 그냥 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반도체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상단을 더 열어놓고서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고 이번 3월 달에도 보면 반도체에서 돈을 벌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3월 18일, 19일에 미국에서 GTC 2024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또한 HBM과 CXL, 또 AI 반도체 관련한 트렌드가 나올 전망이고요. 또한 그 다음 주에 3월 26일에는 역시나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맴콘 2024라고 해서 반도체 학회가 열립니다. 자, 이때에 삼성전자가 역시나 또 HBM과 CXL 관련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HBM, 또 CXL 이런 두 가지 트렌드는 꼭 봐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는요, 오늘 좀 올랐지만 여전히 이번 3월 달에 이 HBM과 CX만으로도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반도체 보면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있고 종목도 많고 해서
뭘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방송에 지금 말씀드리고는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 정말 자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12월, 1월, 2월, 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저의 그런 기법 통해서 반도체 종목으로 성과낸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에서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어려우신 분들은요.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성영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그 답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슈도 좀 단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 보면 될까요? 네,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특히나 CXL 트렌드, 더 나아가서 온디바이스 AI 트렌드. 저는 이 3월 달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주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거기에서 제가 종목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자, 오늘 마감 현황 보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2월 초부터 해서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이지만 아직 큰 상승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래에 오늘 흐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주가는 횡보하고 있지만 오늘 양봉을 통해서 또한 오늘 오후에 반등 나왔던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아래에 보면 단기 평선이든 중기 평선이든 모두 다 현재 주가 아래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서 밑골을 달고 상승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번 사이클 때는 이전 고점을 뚫고서 올해 1월 달에 고점이었던 5만 원, 5만 3천 원 라인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맥점 부분이 전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초고속 인터커넥터 IP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렵죠? 네, 우리가 AI 반도체를 보다 보면 장치끼리 뭐 CPU와 GPU와 DRAM 다양한 기기들끼리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이 되는데 이 전송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각 장치 간의 데이터를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하나가 바로 초고속 인터커넥터. 그거를 이 기업이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삼성전자와의 그런 파운드리 쪽, 이쪽 부분에서 같이 수혜를 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CXL 트렌드를 강화하고 또한 갤럭시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부분에 본다면 바로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엮여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내일부터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정확한 시점을 잡고 싶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알려드리는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겠죠. 저희가 오늘 체크해본 두 번째 핫 이슈는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너무 뜨거웠습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려나 보면서 기쁘기도 했는데 네네. 오늘 2차 전지 어땠을까요? 네, 우선 2차 전지는 오늘 좀 부각되고 있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네. 다 올랐어요. 네, 요즘, 다 오르더라고요. 요즘 뜨고 있는 뭐 배터리 셀 기업뿐만 아니라 네. 뭐 전고체 배터리, 뭐 리튬 관련 기업들 대부분 다 올랐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민간 협동 배터리 이제 얼라이언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배터리 3사 기업들과 일부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독자적인 KPX를 지출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자, 드디어 이제 정부가 더 나서면서 자, 정부와 배터리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한번 배터리를 전 세계 배터리를 선도해 보자. 손을 맞잡으면서 이런 트렌드가 최근에 인터배터리 2024부터 발효되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보면 지금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보여지고 있는 전고체, 그다음에 리튬 메탈, 그다음에 리튬 황 이런 차세대 배터리 부분에서 거의 뭐 9조 원 이상의 시설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볼 때 양극재를 이루는 핵심 원자재인 우리가 리튬 가격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좀 보신 적 좀 있으신가요? 리튬 가격? 네.
최근에 이 부분은 아마 네. 앞으로 혹시 2차전지 투자를 하신다면 네. 리튬 가격이요? 리튬 가격에 대한 동향도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진짜 리튬까지 체크할 예. 게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좀 어려운 건데 제가 또 자신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작년에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서 제 강의를 거의 한 11번 정도 한 것 같아요. 2차전지만요? 예, 11번을? 그래서 반도체도 강의를 많이 했었고 2차전지도 많이 했었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곳인데 오늘 거의 전문가님 분야네요. 오늘. 아, 그렇죠. 네. 그만큼 앞으로도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가 네. 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앞으로도 앵커님께서도 2차전지 투자하실 때 다른 것도 물론 좋겠지만 네. 특히 리튬 가격의 동향 이 부분도 업황을 선도하는 그런 트렌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네.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힘들었거든요. 올해 1월, 2월도. 그런데 네. 2월 말부터 드디어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디어 이제 1년 정도가 넘는 업황의 하락에서 끊고서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봐야 하는 트렌드도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점점 이제 배터리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말씀드리고요. 사실 종류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실리콘 음극재 부분들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전구체 그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뭐 공정 장비 쪽에서 맨 앞단에 들어가는 전극 공정에서 예를 들면 믹싱이나 이런 부분들, 코팅 부분들 이런 종목들을 좀 먼저 좀 보신다 한다면 많이 공부할 것들이 많은 2차 전지에서 더 먼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가져온 종목은 대주 전자재료를 가져왔어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보면 내내 2월 달 초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서 좋은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 양봉을 통해서 12월에 있었던 고점까지도 단숨에 뚫었던 좋은 모멘텀 나왔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거래량도 터지면서 반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저는 뭐 이 종목을 더 보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거나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이 상승한 부분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드디어 시장에서 배터리 신기술 부분에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을 하는구나. 이 부분을 키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다면 이 종목만 본다면 상승하다가 단기 눌림이 나올 때 또는 뭐 11선이나 21선에서 눌릴 때 이때에 접근하는 것도 좋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 기업과 함께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같이 볼 수 있는 탄소 나노 튜브, 우리가 이제 CN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도전재 또는 분산재 이런 기업들도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다 이런 부분에서도 다 우리가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올해 내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 혼자 접근할 때 어렵고 반도체 2차 전지 막 올라가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참 어렵다. 나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부터 그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지금 조성현 전문가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시면 반도체 2차 전지 부분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으시고요. 저와 함께 즐겁게 매매하시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핫했던 이슈 2차 전지였는데 이 안에서는 대주 전자재료를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수익 내는 기회를 잡고 싶다. 그 기회의 시점을 놓치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떠오르는 핫한 이슈와 테마들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을 더 단단하게 해봐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기법 강의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많은 성공 스토리를 썼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 처음 보신 분들은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내용도 들어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짧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정말 좋은 그런 키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많은 그런 그 영감들을 받으면서 매매해왔지만, 특히 월가의 영웅, 마젤란 펀드를 통해서 큰 성과를 냈던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다 아시죠? 이 피터 린치의 수많은 명언 중에서 이 두 가지 명언, 이걸 통해서 제가 성과를 많이 내왔거든요. 최근도 그렇고요.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잘 모르는 회사에 공부도 하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열심히 공부를 한 종목이고 성장 트렌드가 돼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 한다면, 그런 기업을 공부했단다면 반대로 불안할 확률이 줄겠죠. 자,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뛰어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겠죠. 네, 이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 시간은 당신 편이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 기업들, 성장 트렌드가 살아있고 또한 투자 포인트 살아있으면서 영업이익과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잘 공부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간은 당신 편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괜히 귀담아 듣지 않고 뭐 다르게 치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2월 달에 저의 추후에 말씀드렸지만 큰손 매집 기법을 통해서 공략한 그런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보시면 제가 이 부분 좀 지원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 이소페타시스. 이 종목도 제가 관점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해당하는 2월 13일 날 제 기법에서는 이 위치 때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착한 이후로 한 2주 동안 옆으로 좀 횡보를 했어요. 하다니까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께서 이 종목 전문가님의 기법 통해서 되었는데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이 뭐 좋은 종목입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종목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업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고 또 저의 기법상에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위치였고 역시나 종목도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한 2주 정도에 부르면 저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기간이라 말씀드렸고요. 자, 저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들을 다 보신 분들이고요. 저의 말씀 듣지 않으시고 그냥 하신 분들은 다 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다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다 정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죠. 이 차이입니다. 종목을 똑같이 봤는데 기법도 똑같이 적용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먼저 나가시는 분, 따라오시는 분들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과 차이거든요. 두 번째, 실리콘2인데 이 종목도 저에게 상당히 좀 좋은 기운을 줬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1월 24일 날 해당하는 위치에서 기법이 되었는데 이 종목도 뭐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조금 눌렸고 또한 저 PBR 트렌드로 인해서 수급이 뺏기면서 조금 횡보했죠. 8,000원 초반까지. 그런데 이때에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실리콘2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장점들을 통해서 뛰어난 기업인데 저 PBR 관련한 수급에 대한 트렌드만 바뀐다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했는데 이런 저의 말씀을 또 따라오신 분들은 단숨에 이렇게 뻥 터지는 이런 흐름들을 다 보신 거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가져갔고 또한 저의 노란톡방에서의 그런 가이드를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차이는 이 흐름을 가져갔느냐 못 가져갔느냐 매우 큰 차이죠. 그래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제가 뛰어난 기업들을 다 선별할 테니까 저를 믿고서 따라오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중만 하신다면
다양한 수익에 대한 즐거움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마음 편한 매매가 중요합니다.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불안하면 모든 일을 그르칩니다. 정말 돈 벌고 싶다면 마음 편한 매매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로 해야 흔들림에도 개의치 않고 마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의 기법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뭐 그림이 하나 있죠. 자, 마음 편한 매매를 위해서는 저의 큰손 매직 기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왼쪽 보시면 어떤 큰 손이 돈을 쥐고 있네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렇게 큰 자금력이 있는 메이저 수급의 동향들을 체크를 하는 저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수많은 종목들에서 가장 탑픽의 그런 메이저 순매수의 종목들을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저의 기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종목이 예시인데 이렇게 이 종목은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이 꾸준히 계속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고 오히려 빠졌다가 또 올라가네요. 이런 타이밍. 기관이 일부러 물량을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를 띄우지 않을 때 기관들이 원하는 물량들을 충분히 모을 만큼 주가를 횡보시키거나 눌릴 때 이럴 때가 정말 큰 수익 날 수 있는 기법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쭉 모았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하는 위치 없고 이때 접근하니 바로 이렇게 큰 모멘텀 나오는 흐름들. 이게 바로 자, 저의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큰 손 매매 기법이거든요. 자, 다음 설명 좀 드리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기법을 할 때는 아무거나 하시면 또 안 돼요. 1번과 2번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들에서만 가능한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성장 확률이 높은 기업, 산업 또한 이익 성장 모멘텀이 확고한 기업은 제가 매일마다 스터디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3번 이런 종목에서 어떤 종목의 큰손 수급이 매집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저의 기법을 통해서 매일마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요. 지금 제 노란톡방에 오실 분들은요. 걱정하실 게 그럼 없는 거예요. 제가 산업이며 실적이며 다 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종목은 역시나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횡보든 눌림이든 매우 안정적인 위치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저의 매번의 그런 멘트들의 어떤 조언에 집중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매일마다 즐거운 그런 주식시장을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본다 하면요. 저의 큰손 매직 기법을 본다 한다면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두 가지 다 기관 순매수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요. 아래 빨간색이 기관 순매수의 누적 순매수량의 증가 추세예요. 그래프 빨간색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큰 손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면서 오히려 빠지면서 심약한 투자자들을 떨고 내는 플레이를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또 반등 나와요. 이런 타이밍 때가 저의 큰 손 매집 기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기관이 3개월 동안 내내 매집하고 있는데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그런데 점점 더 이평선이 더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바로 맥점이죠. 맥점이 공략을 하니까 바로 급등 나오는 흐름 나옵니다. 두 번째, 자, 이수 페타시스.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기관 수급이 12월 초부터 해서 내내 순매수를 하면서 큰 손들이 꽉 잡고 있죠. 지금 물량들을. 모으고 있고 잡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횡보하는 추세에서 점점 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주가 아래에서 단기든 중기 이평선이든 지지선들이 다 아래 깔려 있다. 중요한 맥점이다. 접근하니까 바로 큰 급등. 이게 바로 큰 손 매집 기법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만의 비법이 좀 있어요. 바로 이게 지금 오늘 내용을 좀 캡처한 부분인데 사실 종목명 가렸습니다. 저의 무기니까요. 2,500개가 넘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장 끝나면 제가 저만의 어떤 프로그램 만든 프로그램 통해서 실행만 시키면 2,500 종목 중에서 수급이 정말로 강한 종목들 또 큰손 매직 기법에서 알맞는 종목들이 바로 장 끝나면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 스코어 탑 20 종목 또 기관 스코어 탑 60 종목들 쭉 순서가 바로 나와요. 저는 한 1초면 끝납니다. 이걸 통해서 남들이 5시간, 10시간 걸려도 못하는 일들을 저는 단 1초, 2초면 끝나고요. 이러면서 정말 하나하나를 다 상세하게 성장 트렌드 체크하고 재무 체크하고 다 체크하면서 저는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남들 10시간 할 때 저는 1초, 2초면 끝납니다.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19년 동안. 이게 바로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제 노아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성공하는 스토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또한 지금 노아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 적용을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해당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텐데 바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분들께만 저의 조선 전문가의 큰손 매집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테마 리포트도 드리고 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을 때 저는 반도체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반도체 올해 수익 내고 싶을 때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를 제가 이미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은 비공개예요. 그런데요. 선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보고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제 기법 자료도 드리면서 이 돈 될 수 있는 반도체 핵심 트렌드에 대한 영상도 공개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시는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잡으시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돈 벌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최근 사례 때 최근에 12월부터 3월까지도 전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는데 저의 큰손 매매 매직 기법을 통해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에서 기법이 포착되었고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자, 오늘이에요. 오늘 기법에서 나온 종목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이 종목이 저의 기법에서는 오늘 점심 때 4만 150원대 포착이 됐는데 바로 그냥 오늘 하루 만에 4만 2,100원까지 바로 당일날 5%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루 만에 바로 그냥 5% 나왔어요. 이거 또 아침도 아니고요. 오늘 점심 이후에 아마 1시쯤에 제 기법에서 나온 종목이거든요. 뭐 그냥 매매가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죠. 뭐 매우 편하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최근이에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을 먼저 접근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입니다. 조선물 전문가예요. 네, 저의 큰손 매직 기법에서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미 지난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위치에서요. 보시면 보세요.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물량을 사고 있어요. 큰 손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잡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럴 때가 포인트예요. 이럴 때 이미 급등할 때 따라잡지 말고요. 큰 손이 사고 있는데 횡보하거나 눌릴 때 이때가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힌트를 주는 포인트인데 어려워요. 다른 분들은요. 근데 저는 이걸 잡을 수 있어요. 잡고 나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거의 오늘 최대 13% 오른 것 같아요. 거의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포착하는 가격 대비해서는 5%지만 사실 오늘 하루만 거의 13%가 오는 그런 기엄토한 종목을 미리 남들보다 미리 잡을 수 있는 기법을 저는 가지고 있다 말씀드려요.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기법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언제부터? 바로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자 프로텍 이 종목도 제가 바로 어제죠. 어제에 해당하는 52,400원 이 위치에서 또한 제 기법에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종목 나온 이후에 바로 어제와 오늘 또 이렇게 큰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자 최대치로 본다면 7%가 그냥 하루 만에 나오는 그런 기법이 나왔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한 4분 동안 좀 빠르게 말씀 좀 드릴게요. 또한 이 종목 한 번 더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자
지난주에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제 기법에서 3월 5일 날 12,240원대 해당하는 위치대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보시나요? 기관 순매수가 가파르게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 보이죠? 큰 손이 잡고 있고 그런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 제 기법에서는 나왔고요. 그러니까 바로 접근하자마자 2거래일 만에 무려 18%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의 종목을 제 기법에서는 미리 나왔다 말씀드립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신기한데 이게 저희가 19년 동안 많은 성공 사례를 냈던 기법 중에 매우 중요한 거 한 가지예요. 네. 그리고 또한 자 2월 27일 날 JNTC라는 종목도 해당하는 위치에서 포착이 된 다음에 조금 눌렸다 하지만 바로 상승 나오면서 보시죠? 지금 큰 손들이 잡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편안하게 접근해서 바로 지금 일주일 만에 15%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의 종목을 잡아드렸고요. 또한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도 포착해서 바로 상승 나오면서 최대 15%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수 페타시스 이 종목도 2월 13일 날 나온 이후로 횡보하다가 급등 나오면서 최대 약 33%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기법에서 잡아줬고요. 또한 최근에 로보스타도 2월 14일 날 해당하는 위치에서 보시죠? 큰 손이 잡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보이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접근해야죠. 좋은 찬스인데 접근해야죠.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성과 차이는 커집니다. 얼만큼 차이 나냐고요? 이 차이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기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펜오션 2월 17일 날 해당하는 위치에 접근해서 바로 2거래일 만에 최대 9%의 흐름이 나오는 기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이에요, 다. 펜트론도 2월 18일 날, 좀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고요. 이 위치예요, 이 위치. 이걸 좀 옮기겠습니다. 2월 18일 날 이 위치에서 제 기법에서 나왔죠. 이것도 보시면 큰 손이 잡고 있는데 주가가 횡보하고 있죠. 매우 좋은 차트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되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위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봐야죠. 봤더니 바로 일주일 만에 최대 30%가 흐름이 나오는 기염을 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큰손 매집 기법에서 꾸준하게 매일마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같이 함께 하시는 거죠. TCC 스틸 이 종목은 2월 8일 날 해당하는 위치에서 55,900원에서 나왔는데 기관이 내내 사고 있는데 횡보하고 있죠. 이후에 잡았더니 이런 거의 50%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리콘투도 그렇고요. PSK홀딩스는 거의 뭐 2개월 만에 거의 50% 넘는 나왔고 나무가도 거의 1월 18일 날 나온 이후로 무려 2주일 만에 58%의 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미리 제 기법에서 나왔다. 이런 흐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더 이상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분들과만 이런 정말로 기대가 되는 이 기법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인지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 분들께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한 번 또는 두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하지 못한 말씀들 또한 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더 모아서 돈 벌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압축을 해서 무료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마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면서 방송 끝나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는 말씀이 거의 100분이 넘게 막 말씀 남겨놔요. 정말 뿌듯한 부분인데 이런 또 정말로 양질의 정말 기대가 되는 이런 방송을 내일 3월 13일 날 내일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송을 정확하게 몇 시에 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들은요. 오로지 제 노란톡 방에서만 말씀드리니까요. 바로 지금 이렇게 나도 이제는 돈 벌고 싶다.
나도 이제는 정말로 계좌가 늘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욕심 있는 분들은요, 바로 지금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분들께만 제가 이런 즐거운 내용들을 꾸준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음 편한 매매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종목을 잘 고르고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손 매집 기법을, 이 시장 관통할 기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방송 이후에 이 기법을 내 포트에 적용할 타이밍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이 공개 강의 어떻게 입장할 수 있지? 그 안내는 노란톡에서만 저희가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들 가득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잠시 후에 스탁마켓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 시장,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저의 그런 큰손 매집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을 바로 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정말 추리고 추려서 두 가지를 골라놨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프로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이거 뭐 설명 좀 드릴게요. 방송 시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보면 이 종목은, 이 프로텍은 반도체 디스펜서 및 특히 이제 HBM 공정, 여기에서 D램끼리 8단, 12단을 쌓을 때 안에 간에 범프끼리 붙이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전까지는 열로 붙였지만 이제는 레이저로 해야 한다. 이게 기술 로드맵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큰 수혜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해서 자, HBM에 대한 성장 스토리와 함께 커질 수 있는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텍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주요 이제 OSAT, 그러니까 후공정 기업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주로 납품을 주로 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프로텍 종목인데, 우선은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매출은 약 45%인데 특히 이익이 중요해요. 이익. 기업마다 항상 이익과 주당순익 EPS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큰 손들이 매집을 하거나 공략할 때는 매출보다는 이익에 대한 추세와 특히 EPS에 대한 추세를 보고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요,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195% 급증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 자, 반도체에서 이런 기업도 있나요?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기업 거의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이런 기업이니까 큰 손이 물론 작년부터 해서 내내 꾸준히 사고 있죠. 사고 있는 거는 맞고 주가가 빠져도 사고 있는 건 맞는데 이에 대한 기조가 최근에 3월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박스권과 눌려있는 흐름을 드디어 양봉으로 깨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그려낼 수 있는 그 초입 부분에 와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한 저의 큰손 매직 기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금 맥점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요, 작년 9월과 11월에 형성되었던 55,000원과 56,000원, 이번 사이클 때는 이 라인을 크게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는 전략들을 말씀드릴게요. 자막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종목은요, 보시면 매수가로는 기본적으로 내일 시초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권장드리는 것은 52,500원에서
53,500원. 이 정도 라인 내에서 만약에 시초가가 된다 한다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1차로는 약 6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해서 약 49,000원 이탈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에 또 큰손 매직 기법에 나온 종목은 JNTC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미 최근에 공략을 한번 해서 정말 좋은 기억이 있었던 종목인데 한 번 더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자세한 내용들은 제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야 되지만 받아볼 수가 있고요. 우선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에 대한 캐파를 점점 더 중국에 있는 로컬 기업인 화웨이가 더 많이 잠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JNTC 기업은요,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향으로 해서 3D 커버글라스 강화 유리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되고, 점점 애플이 부진할 때마다 반사수에 볼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차량용 강화유리 관련해서도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 화웨이의 약진, 차량용 강화유리 수요의 증가, 두 가지 트렌드에서 큰 손들은 주목하고 있고요. 보시면 자, 이 기업도요, 이익이 참 작년 대비해서 무려 214% 폭증입니다. 폭증.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망의 이익 종목이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큰 손들이 2월 초부터 꾸준하게 사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런데 주가는 그만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손들이 사고는 있는데 아직 물량을 크게 띄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우리가 봐야죠.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최근에 2월 말 때 이때 공략을 포착을 되어서 좋은 흐름을 냈는데 다시 한번 눌렸을 때의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상승을 하든 최근 일주일 동안 빠지든 상관없이 큰 손은 또 사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고요. 이 가격 전략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가격에 대한 접근 전략을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요. 네. 네, 이 종목은요. 역시나 이 종목도 내일 시초가를 좀 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13,000원에서 13,800원 이 레인지에서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목표가로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타이트하게 12,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집중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프로텍과 JTNC, JNTC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무료 온라인 강의 입장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입장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문자번호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도 저희 이데일리와 함께 든든하게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시각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